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창규 목사입니다. 초신자를 위한 성경 파노라마 신약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소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소는 순종하는 동물이고 또 사람에게 제일 친근하고 또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가축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 또 이름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하게 누구신가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약 주후 AD 6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로마에서 대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 대박해가 있었을 때에 이제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선교적인 주역이었던 두 사람이 있죠. 한 명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이고 또 한 사람은 그 예수님 이후에 열두 제자 이후에 가장 뛰어나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죠. 두 사람의 역할은 역시 또 시줄과 날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도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 그렇게 보완되는 교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셔서 생전에 활동하실 때 함께 했던 제자잖아요. 모든 것을 목격하고 또 함께 했던, 그래서 복음의 전반부, 예수님이 실제로 그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백신이 되셨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오순절에 성령 강림까지 함께 했던 목격자요 증인이 베드로라면 그 이후에 그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안에 모시고 살면서 어떻게 변화된 천국 시민으로 사는가, 그 복음의 적용편을 담당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이제 교회의 역사에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전해질 뿐이지만 그 두 사람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 베드로의 아들과 같았던,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 마가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애정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바울과 제1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이죠. 물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마가는 중간에 돌아가죠. 1차 전도여행이 너무나 당시에는 그가 믿음이 어리고 아직도 여려서 부잣집 아들 출신이거든요. 마가가. 그래서 아마 그 뜨겁고 엄격한 바울과 또 자기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행을 가면서 그 모진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 크리스토스톰 같은 교부는 마가가 너무 어머니와 집이 그리웠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사랑 못 잊어. 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회복될 때 부르는 찬양이지만 마가는 아마 너무나 어려워서 이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사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바울사도는 엄격한 분이죠. 그래서 2차 전도행을 출발할 때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이죠. 이름이
요한이라 하는 마가. 그래서 예, 그런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또 이 복음의 그 존귀한 여행에서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래서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2차 전도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바울과는 멀어졌지만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다시 마가를 부릅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마가가 이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또 성화되고 복음에 정말 중요한 증인이 되면서 바울은 다시 그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 베드로와 바울의 그런 영성과 그 제자의 삶을 그대로 잘 받아들인 중요하고 멋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복음서를 제일 먼저 씁니다. 주후 65년경에 베드로와 바울이 이제 대박해를 통해서 순교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와 또 전한 복음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던 마가는 이 마가 복음을 쓰는 거죠. 마가 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그 어록집도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과 목격자들의 증언도 있었죠. 마가는 일단은 그 베드로의 생생한 삶과 그 제자들의 증언과 그들의 순교까지 그 분명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해가 절정에 달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에 큰 시련이 올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마가복음의 질문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의 삶, 디사이플십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의 주제를 그렇게 정한 바 있습니다. 제자여 일어서라. 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마가복음은 16장 복음서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성경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무대는 마가복음에서 이 갈릴리 주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또 청년 시절까지를 보낸 곳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길이 20km, 폭 11km, 그리고 면적은 166제곱킬로미터의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예, 그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이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활동했던 무대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성경의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면 자기 아버지 아들이죠. 그 아버지는 유명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주변에 두 살 미만의 아이들을 학살했던 많은 건축물을 짓고 또 영토를 확장하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잔인한 독재자이고 자기 가족들을 믿지 못해서 아내들과 그리고 자식을 살해했던 바로 그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은 이제 죽으면서 아들 셋에게 자기가 맡고 있던 그 팔레스타인 영토를 셋으로 나눠서 임명해 줄 것을 로마 황제에게 요청합니다. 그 중에서 큰아들 헤롯 아켈라오는 아버지를 꼭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둠의 상당히 핵심적인 그 옛 이스라엘이죠. 팔레스타인 또 옛 가나안 그 노른자위 땅을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이
갈릴리 서쪽과 동북쪽을 나눠서 맡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 서쪽, 그쪽은 헤롯 안티파스가 맡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쪽과 북쪽은 헤롯 빌립이 맡아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는 작은 담수호라고 보겠습니다. 해발보다도 해수면보다도 200m나 낮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낮게 위치한 담수호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대신에 아름다운, 크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Surrounded by beautiful mountains.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농작물이 나고, 그리고 그 호수에서는 물고기가 나는 거죠. 당연히 물고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물고기를, 그런데 보면 갈릴리에서 어부들이 그 크지 않은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갈릴리 호수의 주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이 있고요. 예,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일 북쪽에 있고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전도의 초기의 기지였습니다. 거기를 기지로 해서 이제 갈릴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죠. 또 헤롯 안티파스가 지은 그 디베리아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개명을 해가지고 건설한, 그곳에는 헤롯이 물론 황제가 올 때 그곳에 모시기 위한 명분으로 자기 여름 궁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북쪽의 헬몬산에서 바라보면 그 티베리우스를 기리는 헤롯의 그 궁전이 멋지게 화려하게 빛나고 있거든요. 로마 황제의 위엄이.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그 로마 황제의 위엄을 바라보면서 초라한 예수님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마가복음에는 8장 27절에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16장 16절에 나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공관복음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출발로부터 마태나 누가는 이제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마가는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고, 그러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이 그런 로드맵을 따라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태복음 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완성되어 간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도 핵심적인 주제의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의 그림자가 계속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것이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그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이 마가복음에는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의 책임 장교인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숨이 일관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그리고 예수님이 재판을 받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재판을 받는데 가야바가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이에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거든요. 그 변화되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예. 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아들이고, 또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시고, 또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면서 거룩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신성,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그 죄 없으신 속성으로 마가복음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고통받고 또 질병에 시달리고 또 귀신 들리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고 또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병이어 아니 칠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 4천명을 먹이고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고 그리고 칠병이어로 떡 7개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물고기 두 마리로 4천명을 먹이는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권능들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마가복음이 바라보고 있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은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그 인자라는 표현은 구약성경부터 친숙한 표현인데, 시편 8편에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수명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인생을 구약성경에는 히브리어로 네페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네페쉬인 인간 일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도 역시 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예,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예수님은 그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인자라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 때 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8장 27절에 30절 사이에서 교정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인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인간,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달게 지신다. 그 얘기가 이제 그 인자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그것도 교정시켜 줍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 안에 앉아계신 것과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올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전반부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 8장 30절 이하로부터 16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지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삶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당황하면서 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헤아려 하는 이들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도 있는데도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 다음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간 부사는 곧, 즉시라는 표현이고 약 40여 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이냐면은 아직 이루어지 않은 그런 일들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어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지 않고 곧 즉시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는 것도 곧 광야로 가신다. 그 말은 그만큼 확실한 플랜과 스케줄을 따라 가신다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의 의미는 현실로 일어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현실이고 또 십자가의 구원 계획도 현실인 거죠. 이것이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다음 또 중요한 특징을 든다고 하면 이제 제자의 길입니다. 그 제자의 길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이제 영광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고난을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인자의 길, 십자가의 길, 그 마가복음의 후반부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길은 영광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가 다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이여 그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는 처음에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비밀로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십니다. 왜 막으셨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요한복음은 다 드러나 있죠. 왜냐하면 이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막으십니다. 공생의 초기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계획은 사탄인도 짐작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좌절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으시고 입단속을 시키십니다. 이게 메시아 비밀인데, 이제 부활을 통해서야 그들은 깨닫고 그리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의 전반부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그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용기 있게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떻게 참된 메시아가 되시는지를 이제 부활 사건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들이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에 그들이 이제 용기를 내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려 주십니다.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 세상 속에서 그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우리는 용기 있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의 길, 굴욕스럽게 처형당하는 메시아,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이들이 아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의 굴욕과 그의 고통은 그가 진정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증거일 뿐이지 죄와 죽음에 무릎 꿇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여 일어서거라. 마가복음과 함께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아들, 그가 어떻게 우리의 주가 되시는지 깨닫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